안녕하세요 곧 다가올 서울시향의 정기공연을 온라인을 통해서 미리 만나보는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일명 온라인 콤미공 시간입니다 저는 클래식 연구가 장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콤미공이라기보다는 제공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베토벤 공부하기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베토벤이라는 한 작곡가에 대해서 다룰 건데 아, 이 부담감 뭐죠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아, 느껴지는 걸까요? 아니, 세상에, 이, 미리 공부하기인데. 네. 베토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이건 사실 뭐, 며칠 밤을 새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한 학기로 <laughs> 공부해도 다 모자랄 그렇죠. 분량인데,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laughs> 부담스럽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선생님, 올해가 어떤 애인지 다시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어~ 베토벤 탄생 (250주년) 네. 참 이~ 어~ 우리 생애에 어~ 베토벤 (200주년) 네. (250주년) (300주년) 이렇게 네. 딱 걸릴 때에 한번 정도 있다라는 음. 거는 굉장히 참 행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네. 참 안타깝게도 올해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었다가 이렇게 좀 취소가 되었는데요 그렇죠. 네. 조금 제가 한번 짚어 드리면요 네. 우선 뭐~ 베를린 피라모닉 네. 이~ 그~ 매년 부활절에 바덴바덴에서 하는 부활절 페스티벌에서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를 아. 공연하기로 예정이 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빈 피라모닉은 달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어~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음. 베토벤 9번 합창 교향곡 연주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로얄 오페라 뭐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인 로얄 오페라에서 뭐 최고의 테너 네. 요나스카우프만이 주연을 하는 베토벤의 피델리오 음. 공연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그리고 또 어~ (9월달에는) 이 베토벤의 고향 네. 본에서 매년 열리는 베토벤 페스티벌 올해는 특히 (250주년인) 만큼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네 지금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축소해서라도 열겠다라고 음음. 했으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나머지 공연들은 모조리 취소가 됐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음. 정말 이런 초유의 사태가 참그뭐어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네. 또 서울 시향 네, 같은 네, 경우에 맞아요. 정말 서울 시향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공연들이 많이 이렇게 취소가 됐었는데요. 음. 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터에 네. B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공연들이 전부 베토벤 250주년을 음. 기념하기 위한 그런 공연이었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콘미 공에서 다루었던 첫 번째 콘서트 네. (1월 9일 10일) 공연되었던 이 카바코스가 네. 협변했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음. 연주회는 다행히 네. 개최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얻었는데 음. 그 이후에 (3월에) 마르크 민 코스키가 아주 그어 의미 있는 기획이었는데요 영교향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네.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음. 전곡 공연이 계획이 돼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어 공부를 했었던 4월 24일에 김선욱 씨의 협연에 피아노 협주곡 2번 공연까지 네.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전부 또 취소가 되고 어, 말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렇죠.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는 어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방역이 잘 돼가지고, 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점점 일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서울시양도 그 흐름에 음. 발 빠르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지난 5월 말이었죠. 이 오스모 벤스케 음악 감독님께서, 어, 원래 지휘하으로되 있던 콘서트. 네. 이것도 취소되면 어떡하나. 굉장히 우리가 네.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무관중이나마 온라인으로 공개가 돼가지고 참 많은 분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죠. 야 아직도 전 세계가 이렇게 네. 전부 봉쇄되어 있고 음. 뭔가 전부 취소되고 어, 이렇게 되는 그런 추세를 생각한다면 네.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어, 그래도 이 공연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네.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해봅니다. 바로 연말에 있을.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있을 오스모벤스케 음악 감독 지휘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아, 네. 아, 이건 놓칠 수 없죠. 네, 제대로 열리기를 간절히 한번 그렇죠. 염원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직한 음악 축제들이 취소되고 해서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애호가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건 베토벤은 영원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50년 올해 정말 이 기념인 해에 저희가 많은 공연을 놓치긴 했지만 260년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고요. 270년도 마찬가지고 또 선생님하고 제가 앞으로 50년만 더 살면 그렇죠. 베토벤 300년, <laughs> 네고연까지 100세까지 맞습니다. 저희가 건강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참뭐 어떻게 보면 베토벤은 영원할 것이다. 네. 참뭐 당연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왜 이게 당연하지? 음... 왜 베토벤은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 네. 나는 그 저변에는 네. 뭔가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모르겠지만, 어, 음악사 쪽으로 차지하는 베토벤의 위상이 참 남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보통 저희가 한 작곡가를 생각하면 음. 어떠한 특정 시대에 속하기 마련이잖아요. 그 그렇죠. 그런데 베토벤 같은 경우는 한 시기로만은 정의할 수 없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어, 1800년이라는 이 연도를요, 고전주의의 끝지점, 그리고 그렇죠. 또 낭만주의가 시작하는 처음 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베토벤이 1770년에 태어났으니까, 삶의 전반 30년은 고전주의 시대에 걸쳐 있었고, 또 후반에 죽을 때까지 27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는 바로 낭만주의가 만개했던 그런 그렇죠.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 구분만 봐서 베토벤이 그 시기에 걸쳐 있었다가 아니라, 베토벤이 쓴 작품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작품의 흐름을 보면, 고전주의 초기부터, 그리고 고전주의 절정에서 낭만주의까지의 흐름을 볼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작곡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정말 그 베토벤은 낭만, 고전주의를 완성한 사람으로서 네. 고전주의를 완성하고 거기에만 만족해서 네.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낭만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내면서 음. 완전히 19세기 음악계를 하나 장악했다고나 할까요? 네. 베토벤의 영향권에 들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또한 가지 하면, 베토벤 하면 어쨌든 좀 진지함.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지한 음악 듣기를 가능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말을 일단 하는데. 하던 뭐 네. 초상화부터가 항상 이렇게 <laughs> 뭐 인상 쓰고 계시는. 그렇죠. 좀 무섭죠. 상남자. 표정이죠? 막 이런 표정이기도 한데. <laughs> 이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 이제 저희들은 뭘 많이 참고하냐면 옛날에 그려진 그림 같은 거를 자료로 많이 보거든요. 아, 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당시 음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걸좀 보는데 참 흥미로운 건 살롱에서 연주하는 베토벤의 연주를 보면 보통은요. 살롱은 이렇게 여성들이 귀부인 그렇죠. 네, 여성들이 이렇게 둘러있고 좀 분위기도 편안해 보이고 서로 때로는 음악을 안 듣고 담소를 나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베토벤이 연주하는 살롱의 그림을 보면 남성 청자가 많고요. 아. 그리고 이런 표정입니다. 그렇죠. 아... 이런 표정들. 그렇죠. 뭔가 음악을 감상하는 듯한 네.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미련의 주름이 살짝 이렇게 있으면서 <laughs>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까지 연주 관습이라는 것 자체가 악보를 그렇게 신성 불가침에 높은 존재로 떠받들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아. 네, 무슨 말씀이냐면, 연주자들은요, 충분히 즉흥 연주를 할 수가 있었어요. 주어진 악보를 가지고 자신의 재량껏, 이미 대로 어느 정도의 변주가 허용되던 시기였는데. 아, 그렇죠. 바로크 네. 시대는 특히나 재즈 같은. 그렇죠. 그런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즉흥 연주가 아주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죠. 네. 그런데 베토벤의 작품에 와서 만큼은 음. 베토벤이 달아놓은 음, 악상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연주자가 정말 무시하지 못하고 베토벤이 써 놓은 그대로를 그대로 연주해 놓는 이런 관습들이 정착된 그런 작곡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사실 그 베토벤의 악보라는 게 네. 연주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기록을 보면 모차르트의 교향곡 같은 경우를 연주할 때도 리허설을 한번 내지는 두번 했다는 기록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음. 일단 곡이 어려우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랬겠죠. 네네. 그런데 베토벤으로부터는 곡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야말로. 음. 그래서 그냥 초견으로 쳐낼 수 있을 정도의 테크닉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해서 베토벤을 연주하는 전문 연주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서 점차로 연주자하고 작곡가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 그래도 참 베토벤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고전파의 네. 완성자로서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네. 고전파 완전 끝내기 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끝내셨나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 고전파 하면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음. 소나타 형식이라는 그런 어떤 음악적 논리 네네. 이런 거라고 할수 있는데 베토벤이 이런 또 형식에 있어서 네.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베토벤은요 음악적인 그러니까 고전 음악의 정수 이 형식들을 완성한 자라고 말해도 될것 같아요. 거기에 음.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토벤이 거기에만 만족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향곡이라는 폼을 정말 완벽한 형태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9번 교향곡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 에또 아, 성악을 넣어서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하잖아요. 또 교향곡의 3악장을 미뉴에에서 스케르초로 바꾸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오케스트라를 잘 보면 이전까지 오케스트라는 현이 주로 멜로디를 연주하고 가장 중요했는데 베토벤이 그 주제의 단편들을 악기별로 이렇게 그래서 스테레오를 듣는 듯한 이런 느낌. 아. 한 번은 목관이, 한 번은 금관이, 한 번은 현이 서로 이렇게 좀 입체적인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데도 주력을 했고 오케스트라의 이제 음역에 있어서도 아래로는 콘트라바순이 들어가서 베이스 영역이 확대가 되고 그렇죠. 또 위쪽으로는 또 피콜로가 들어가서 음역이 확대가 되고 또 트럼본이 추가되면서 음량도 커지고 그야말로 이 오케스트라를 음량과 그리고 음색에 있어서 정말 확대시켰던 작곡가입니다. 정말 그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으면서 베토벤의 음악들을 떠올려 보니까 네. 뭐 운명 교향곡이라든지 네. 합창 교향곡에 네. 난데없이 피콜로 소리나 아, 네. 아주 그 묵직한 콘트라바순 음. 소리 아니면 뭐 거대한 트롬본의 향연 네, 이런 것들이 참그 이전 음악들하고는 음. 어떤 음악의 스케일이나 깊이의 면에서 네, 네.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베토벤의 음악 네. 하면 뭔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좀 이렇게 제시해 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지 너무, <laughs> 너무 <어려운> 많아서요. <laughs> 일단은요,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 세계를 연것만큼은 확실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새로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변화와 발전의 패러다임이다. 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베토벤을 보시면 이제 작은 주제에서 시작해서 점점 점점 긴장을 만들어가다가. 클라이막스로 도달해서 거기서 해결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렇죠. 그런 구조를 띠잖아요. 무언가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음악을 쓴 작곡가이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정말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작곡가고 또 진지함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진지함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정말 한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지극히 개인적이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술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공통적인 거잖아요 슬픔 기쁨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로크 그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느끼는 음악을 통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였냐면 무언가 객관화된 감정 음. 누군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감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이게 만약에 기쁨이라고 하면 작곡가의 내밀한 기쁨 같고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베토벤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베토벤의 음악에는 그야말로 작곡가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 굉장히 진하게 드러난 작곡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짜 그 바로크 음악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네. 굉장히 그 슬픈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음악인데도 네. 아주 그냥 그 양식에 맞게. 아, 어, 그렇죠. 어, 맞아요. 스탠다드화된. 네. 그렇죠. 밝고 화려한 그런 네. 음악도 있고, 이게 그 감정과 뭔가 일치되지 않는 듯한 음... 느낌들이 있는데, 네. 베토벤 음악은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있는 그이 작곡가가 지금 음... 화가 났구나. 네. 뭔가 슬프구나. 네. 이런 네. 것들은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직접적이란 그 말씀이 정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 베토벤. 참 그,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네. 베토벤이라는 음악가. 사실 그 베토벤 하면은, 어, 우리가 그 뭐, 클래식 음악에서 듣는 모든 장르들을 다잘 작곡한 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토벤이 이렇게 다 하실 동안, 네. 당대의 다른 분들은 뭐 하셨나? 그런 <laughs> <laughs> 생각이 좀어 들긴 하는데요. 한꺼번에 디스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laughs> 아 <laughs> 어, 정말 그 저도 이렇게 그 베토벤 사실 우리가 네. 어, 뭐 클래식 음악을 처음 입문할 때 네. 보면은 베토벤을 누구나 다 듣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음악을 좀 이제 오랫동안 들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네. 여전히 베토벤을 듣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의 그각 분야의 어떤 그 뛰어남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그전에요. 예. 그러면 얼마나 뛰어난지를 좀 보기 보기 위해서 예, 예. 다른 작곡가들은 어땠길래 베토벤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했는지 한번 제가 살짝 선생님께는 너무 쉬운 <laughs>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다른 분들이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 <laughs> 말씀하시죠.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작곡가하면 특정 장르가 떠오르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슈베르트하면 가곡.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교향곡은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았던 장르거든요. 그렇죠. 저뭐 슈베르트 교향곡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 어, 9번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도 이거 언제 끝나나 생각이 <laughs> 계속 반복에 반복 그런 면이 좀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뭐 어, 차이콥스키는 어떤 장르가 생각나세요? 발레 음악? 어, 그렇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 아름답고 네. 색채감이 풍부한 그런데 똑같은 관현악을 가지고 쓴 곡이라도 교양곡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렇죠. 이 일반적이지 않죠. 샤이콥스키 물론 좋지만 네네. 아주 좋지만 어, 독특하죠. 네, 그러니까 형식미가 <laughs> 조금 결여됐고 네, 또 너무 감정 과잉이다 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또 너무 사랑하는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 쇼팽은 어떤 장르가 생각나세요? 뭐 수많은 피아노 독주곡들이죠. 네, 하지만 그 외의 장르는 좀 생각나질 않죠. 아 그렇죠. <웃음> <웃음> 다들 너무나 훌륭한 음. 작곡가고 훌륭한 작품들을 남기긴 했는데 이렇게 베토벤처럼 여러 장르를 다 잘한 작곡가가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베토벤이 가장 잘한 장르는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네. 모두 다 잘했기 때문에. 네네. 뭘 말해야 될지, 뭐, 떠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쓴 장르를 보면, 네. 일단 교양곡이 있고요. 소나타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도 있고, 여러, 여러, 여러 장르들을 참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뭐, 교양곡, 협주곡 다 많지만, 네. 적게 썼다고 해서 또 그게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작품마다. 맞아. 맞습니다. 뭐, 이거, 바이올린 소나타, 첼로 소나타, 현악 사중주, 현악 사중주, 무려 1 7 곡이나 되는데 뭐 엄청나게 어려운 곡들이 많은 음. 이 현악 사중주. 그리고 한 곡만 썼지만 장엄미사 네. 그리고 또 오페라도 한 곡, 네. 바이올린 협주곡도 한 곡. 맞아요. 그렇지만 네. 전부 명곡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관현악, 뭐 서곡도 있고 음. 여러 가지 그냥 행사 음악들도 있고 네. 그런 가운데 또 가곡도 쓰고. 네. 참, 이분은, 어, 거의 인생 매일 그냥 딴거 신경 안 쓰고 작곡만 한분 같기도 합니다만, 네. 참, 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이런 정도로 이각 장르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이분이 가진, 남긴 업적은 무엇인가,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네. 토론할 수 있는 작곡가도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그렇네요. 정말. 정말 이 베토벤이라면 어 요즘 뭐 유행하는 말대로 베토벤 이즈 몬들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이렇게 그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장르별로 한번 우리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우선 어떤 장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는 아무래도 피아노 소나타가 아닐까 싶어요. 아. 피아노의 교향곡. 네. 맞습니다. 모두 32곡을 남겼는데요. 네. 이것이 또 음악사적으로 또왜 중요하냐면 베토벤의 그 초기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영향을 받던이 초기 시기부터 정말 점차 자신만의 색깔을 내던 시기 그리고 후에 낭만적인 시기까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전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이행하는 모든 음악적인 양식적인 특징들을 이 안에 볼수 있어서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훌륭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 베토벤의 그 베토벤이 빈으로 이주하고 초창기 작곡가 때부터 네. 아주 뭐 비창 같은 네. 명곡 소나타들이 <laughs> 즐비하고, 중기에 아주 그 가장 뛰어난 피아노 소나타들, 빛난 소나타들이 음. 있고, 아직까지도 제가 어려워하는 네. 후기 소나타들까지 아... 정말 그 베토벤의 어떤 음악 작곡 인생 한 3, 40년 정도의 네. 그런 넓은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는 장르 역시 소나타라는 생각 피아노 소나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리고 또 교향곡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laughs> 그렇죠. 교향곡은 <laughs>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 정말 교향곡은 뭐 엄청나죠. 네.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 교향곡을 아홉 곡 어 쓰시면서 한곡한곡 한곡 버릴 곡이 없으니 음, 맞아요. 네. 어떤 그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음. 베토벤 교향곡 전집 음. 한 번쯤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뭐 초기에 아직 뭐 모차르트의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일본이라든지 초기 교향곡을 음. 들어봐도 역시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음.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뭐 일본 교향곡 같은 경우에 아직 사막장이 미뉴의시지 않습니까? 음, 네. 미뉴엣인데 이게 어디 미뉴엣이냐 싶을 정도의 나중에 스케르토를 예감하게 하는 음. 베토벤스런 남다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뭐 엄청난 (3번) 영웅교향곡 아, 네. 이거는 뭐 시대의 전화물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음. 놓은 음악의 역사를 바꾼 참 위대한 곡이라고 네, 생각이 들고. 곡 그리고 어~ 뭐 (4번) 교향곡 너무나도 어~ 이 거인들 사이에 있는 그리스 소녀 같다라는 음. 평을 듣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4번) 교향곡 그리고 참 클래식 대표곡이죠 네. (5번) 운명 교향곡 네. 그리고 참 힐링 음악 전원 교향곡 음, 네. 그리고 정말 바쿠스의 재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7번) 교향곡 네.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8번) <laughs>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그 말러까지 음, 예감하게 만드는 진짜 위대한 (9번) 음, 교향곡 네. 합창 교향곡까지 참 어느 것 하나 버릴 교향곡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오케스트라 서울시향도 우리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지만 네. 이 오케스트라들이 어, 이렇게 계속 자기들의 어떤 실력을 연마하고 어떤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계속 짤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재료다는 생각이 음. 들기도 하고요.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보면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음. 척도가 아닌가 음. 이렇게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금년은 250주년입니다만 내년 네. 251주년, 252주년 <laughs>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아쉬웠으니 네. 앞으로도 매년 베토벤 교향곡 전집을 다 들어도 네. 아쉬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정도 그 그리고 소스가 마르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화수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토벤의 네. 생애에 대해서 좀 네.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베토벤 같은 경우면는 남기신 곡이 그렇게 적은 곡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또그곡 하나하나가 다 장인 정신으로 한땀한땀 한땀 아, 그렇죠. 이렇게 그 비전은 정말 명곡 중에 명곡들인데 어저 같은 경우 이런 저 같은 평범한 사람 같으면 천년만 년인지라도 이런 곡들을 <laughs> 다 남길 수없으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네. 길지 않은 생애 속에서 네네. 어떻게 이렇게 참 주옥 같은 명곡들을 남길 수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 한번 초기부터 네. 꼼꼼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베토벤은 57세까지 살다 네. 갔는데요. 어, 학자마다 특정 시기를 가지고 연도를 대입할 때 조금씩의 의견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베토벤의 음악의 스타일에 의해서 초기와 중기와 후기 이세 개의 시기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일단 초기는요, 베토벤의 초기는 우리가 모방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베토벤이 태어났을 때 이미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활동하고 있었고, 베토벤은 어린 시절부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확립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모방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베토벤의 스승 이었던 네페가 모차르트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또 모차르트를 너무나 좋아해서 음악이 이렇게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네페를 통해서 또 모차르트의 직접적인 영향이 음. 베토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가 초기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건반악기곡을 참 많이 썼어요. 그렇죠. 1792년에 베토벤이 이제 완전히 빈으로 이주할 때 이때는 피아니스트로서 대성하기 위해서 네. 피아노를, 피아노 연습에 매진하고 음. 피아니스트로서 명성도 쌓아갈 때였기 네. 때문에 당연히 피아노 곡들이 많았을 텐데요. 역시 초기를 대표하는 명곡 하면은 가장 유명한 곡이 피아노 소나타 비창이겠죠. 아, 너무 아름답죠. 네. 야, 참그 베토벤을 보면은 물론 초기에 이렇게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모방한 아주 노골적으로 모방한 음. 곡들이 있음에도 네. 이 곡들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베토벤의 성격이 잠깐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모차르트 흉내를 내는 듯 하다가도 그래. 갑자기 좀 욱하시는 <laughs> 그런 성격이 조금 드러나는 <laughs> 네. 그런 가운데서 역시 비창소나타는 이게 과연 초기작인가 싶을 정도로. <laughs> 네, 그 풍부... 너무 초기인데도 정말 베토벤스럽죠. 그렇죠. 네. 정말 그 성숙함이 네. 느껴지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참 깨놓을수 없는 중기, 네, 알짜배기라고 할수 아, 있는 중기를 말씀해 주시죠찐 아, 베토벤이 나오는 그렇죠, 시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영웅적인 시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베토벤의 작품에 영웅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왕성한 창작력을 보여서요, 1802년부터 1812년까지 어마무시한 작품들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무려. 교향곡이 여섯 곡이고 협주곡이 네 곡, 그리고 현악사중주곡도 다섯 곡이나 쓰게 되고 오페라, 관현악서곡, 피아노 소나타 등등 정말 그야말로 다양한 장르에 몰입을 해서 창작을 하던 시기입니다. 정말 이 시기의 베토벤의 음악 우리가 흔히 베토벤 하면 느껴지는 어,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네. 베토벤의 개성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네, 네. 그런 좀 남성적이고, 어, 그렇죠. 힘 있고. 멍, 그렇죠 투쟁적이고 네. 뭔가 하여튼 어, 운명을 개척하는 네. 그런 이미지들이 다이 중기의 작품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베토벤이 뭐 젊은 시절부터 음. 좀 청력이 네.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특히 1802년, 이제 중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는, 어, 아, 나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음. 라면서 이 비엔나 근교의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음. 유서까지 쓰고 네. 이렇게 그 유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거기서부터 또 불멸의 의지를 네. 이렇게 또 태워서 더욱더 이제 위대한 작곡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중기, 한 10여 년 되는 1 8 2 3년경에서 1812년에서 14년까지의 이 시기, 시기를 가리켜서, 어, 이 프랑스의 작가죠. 음. 베토벤을 모델로 장크리스토프라는 소설도 쓰고, 음. 또, 어, 베토벤의 전기도 썼던 네. 대문호인 로맨 롤랑 같은 경우에는 음. 이 시기를 명작의 숲, 음... 이렇게 어, 지칭하기도 했었죠. 와닿네요. 예, 정말 그 들어가면 피톤치드가 확 아.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 상큼한 명곡들이 즐비하게 나무어 있는 이참 명곡의 수목원 같은 와.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요. 이제 마지막 후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예. 저희가 이제 초월의 시기라고 명명을 합니다. 혹은 완성의 시기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네 곡. 하, 네.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9번 교향곡도 현악사중주의 장르를 끝까지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1824년에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이 초연되고, 네. 어, 정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말 또 음악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시기인데, 특히 저는 후기하면 생각나는 게 네. 아주 그 아직 여전히 어렵지만 그렇지만 들으면 뭔가 만족감을 주고 충족감을 주는. 네. 후기 현악사중주. 현악사중주. 정말 네. 어렵죠. 정말 그 카바티나가 담겨있는 13번이라든지, 음. 이 무려 7악장으로 되어있는 음. 곡을 아타카로, 네네. 휴식 없이 스트레이트로 다 연결하라고 해놓은 네. 정말 그 살인적인 14번, <laughs> 어, 그리고 뭐, 음. 빼놓을 수 없는 17번 대프가 네네. 이 뭐, 단악장짜리 곡이 뭐, 이런 대곡이 있나 음. 싶을 정도에 그 정말 난해하긴 하지만, 어, 역시 베토벤은 영원히 어이 지존이구나 네.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음악들이 또 후기의 음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네.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네. 여쭤보고 싶은 게어 네, 네. 청력 상실. 네, 네. 베토벤하면 우리가 항상 청력 상실에 대해서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청력 상실이 되고도 진짜 그렇게 작곡이 되는 건가? <laughs> 이거는 정말 그. 뭐 물론 청력상실이란 건뭐 의학적인 네. 그런 소견이지만 네. 이게 사실 작곡가라면 귀가 생명인데 음, 그렇죠. 이 작곡이 과연 자기의 머릿속에서만 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조금... 베토벤의 청력 상실 과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해가 다잘 되실 것 같아요. 베토벤이 처음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발견한 때가 1802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한번에 청력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니고, 완전하게 잃은 것은 1817년입니다. 그렇죠. 계속 서서히 진행이 됐죠. 네, 서서히 진행이 됐는데, 이 당시에 청력이 너무 너무 안 좋아지는데 처음 사인으로 이제 베토벤이 느꼈던 것이 이제 귀에 윙윙거리는 이런 소리들을 듣다가 그렇죠 자신... 전문 용어로 이명이라고 네네 <laughs> 네. 이 이명을 겪다가 점점 청력이 안 좋아지는데 어린 시절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 3년간 청력이 점점 더안 좋아진다 그런데 특히 오케스트라하고 가수들에게 아주 가까이 가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멀리서는 특히 고음이 들리지 않는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무슨 단어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음악인이 아니라면 청력 상실이 이렇게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많이 괴롭다. 이런 내용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44세가 되던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 정리를 해보면요. 네네. 1802년 언저리에 좀 청력이 상실되고 특히 네. 이제 이명이 생기면서 네. 좀 자기 청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로 이제 인지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다가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청력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 그 사이에는 뭐 대화를 나눈다거나 네. 뭐 음악을 아주 그 정확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의사소통은 되는 네.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악화되다가 결국은 이제 40대 중반이 돼서는 네.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뭐~ 청력 베토벤의 청력 상실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뭐다 네. 뭐~ 이렇게 학자들 간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납중독이다 아니면 그렇죠. 티푸스다. 아니면 그거 말고도 매독이다. 매독에 의한. 네. 아니면 또 베토벤이 잠을 깨기 위해서 머리를 물에다 이렇게 담그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은스런 습관으로 인해서 귀가 손상됐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베토벤 자신은 실은 굉장히 어,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뭐냐면 본인이 항상 복통을 달고 살았는데 아. 이 장애 문제 때문에 이것이 나의 청력에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베토벤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이 베토벤이 워낙 그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분이다 보니까, 네. 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 할지라도, <laughs> 뭔가 자신이 계속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네. 이게 장트러블 때문이다. 네. 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군요. 근데 사실 그, 베토벤의 뭐, 장트러블 때문이다. 네. 뭐, 여러가지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만, 역시 이제 뭐, 유력한 설은 음. 역시 이제 매독설하고,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청력상실이라는 거는, 뭐 워낙 원인이 다양해서 그렇죠. 이명이 네. 생기는 그 시점부터 뭔가 이~ 뭐~ 흔히 우리가 뇌이라고 음. 그러죠 안쪽 귀귀 음. 귀 안쪽에 그~ 아주 중심부에서 뭔가 그~ 병변이 시작이 음. 되고 있었고 그게 점점 악화되고 사실 뭐~ 1 9 세기라는 때는 뭐~ 딱히 뭐~ 좋은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던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참 민간요법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저희... <laughs> 알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저희 된장 바르듯이요 아, 그렇죠? 된장은 뭐 좋긴 합니다만 그래... 집 된장이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 <laughs> 그래서 베토벤이요 나름의 청력을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뉴브강에서 물을 길어와서 따뜻하게 데운 이후에 그걸로 목욕을 하고, 근데 이것은 이제 장 트러블은 좋아졌는데 귀는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고 뭐 당연한 그렇죠. 결과겠죠. <laughs> 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또 이상한 민간요법을 시행을 했는데 나무까지 그 나무 껍질을 아, 예. 팔 위쪽에 이렇게 감아서 이게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건 뭐 거의 미신에 가까워 네, 그래서 이게 마르면서 막 물집도 생기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귀가 낫는게 아니라 몇주 동안 피아노를 못 치니까 음, 아. 네, 아예 음악적인 그런 생활하고도 격리되게끔 만들었던 거고요. 또 야. 보청기를 사용했어요. 네, 그렇죠. 오늘날과 같은 보청기는 아니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렇죠. 이렇게 생긴 보청기입니다. 이 베토벤의 박물관 같은 데가 네. 나팔같이 생긴. 맞아요. 그, 저, 옛날에 아주 초보적인 보청기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또, 어, 그 어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네. 그런 치료법에 매달릴 수밖에 음. 없는 거는, 뭐, 일견 이해도 갑니다. 네, 그만큼 절실을 테니까요. 이라도 잡아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음. 어, 에드 헤리스, 다이앤 크루거가 나왔던 또 명작이죠. 영화, 카핑 베토벤. 아, 그렇죠. 거기 보시면 이제 상당히 그런 어떤, 어, 상상의 나래를 펼수 네.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어,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베토벤의 청력상실과 관계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1814년에 베토벤이 피아노 트리오 대공의 리허설을 직접 연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켜보던 작곡가 루이스 스포어가 한 말에 의하면, 포르테가 나오는 부분에는 피아노를 너무나 세게 쳐가지고, 아... 너무 시끄럽게 치고 어... 반면에, 피아노가 나오는 패시지는 너무 작게 치는데 소리가 다 일그러져가지고 무슨 멜로디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한 대가에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그렇죠.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참그 화가 고흐의 네. 네. 고통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음. 엄청난 감동을 네. 또 선사하고 베토벤의 이런 그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애잔해지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게 귀가 멀어도 작곡이 가능한가요? 아, 가능합니다. 오. 일단 베토벤의 경우는요. 한순간에 청력을 잃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악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서서히 청력이 악화됐기 때문에 분명히 음. 본인이 적응하는 시간도 있었을 테고요. 아, 예.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소리를 그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아. 음악적인 용어로 내청이라고 하거든요. 오, 야, 잠깐 네? 저, 저거야. 내청. 네. 내청은 네, 뭐냐면, 예를 들면, 피아노에서 뭐, 사성부짜리 찬송가를 친다 하면은, 아, 네. 그 소리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치지 않아도. 음... 그래서 지휘자들이 스코어를 공부할 때, 모든 악기들이 어디서 뭐가 나오고, 어떤 음색이 나오고, 어떤 음이 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아. 물론, 이 내청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가진 건 아니고요.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갖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화성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특정한 음하고 특정한 화음 간의 케미를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 그래서 어떤 음하고 어떤 음이 몇도 간격으로 올렸을 때, 그래, 적어도 이건 불협화음이라는 걸 알고 이 아. 화음하고 이 화음이 잘 어울린다는 거 정도는 베토벤이 알지 않았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소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작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도. 네. 어,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laughs> 어, 정확하게, 이렇게 네.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지는 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네. 사실, 어, 작곡을 이렇게 전공할 정도의, 네. 장금 선생님처럼 천재들이나 <laughs>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 천재가 오... 너무 많네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laughs>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청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더라도, 네. 청력을 잃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젊은 청년 작곡가 음. 베토벤에게는 뭔가 그 작곡 방법 또는 어떤 작품의 어떤 작품 음.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베토벤이 처음에 이제 고음이 안 들리기 시작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나마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중간 음역대 아. 이런 쪽으로 음역대를 조금 조정해서 작품을 썼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월광 소나타 있죠. 그렇죠. 락장을 들으시면 다라라라라라 되게 잔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악상의 피아노 연속이기도 하지만 그 음역 자체에 급격한 변화가 없어요. 아. 딱그 중간 부분의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배투벤이... 같은 소리를 반복 고집하는 오스티나토. 아 네. 그래서 베토벤이 <laughs>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잘 들을 수 있는 음역대로 작곡을 해서 또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불멸의 연인 영화에서 네. 게리 올드만 베토벤 역을 맡은 게리 네. 올드만이 피아노에 이렇게 귀를 대고 아, 네. 월광 소나타 일악장을 음... 치던 그 장면이 음...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네. 아그 어떤 이런 자기의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또. 작곡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네. 한다는 것참 흥미로운데, 네. 역시 그래도 네. 베토벤 하면 투쟁. 아, 그렇죠. 뭐, 운명화 비켜라, 내가 간다. 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그 베토벤의 모토, 우리가 네. 항상 어, 책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거고,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만, 어둠에서 광명으로 아 그렇죠 참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베토벤의 음악의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 음악을 듣고 음. 용기를 얻기 음. 때문에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 그어 저도 이렇게 이제 악보를 보다 보니까 네. 참그 어둠에서 광명으로라는 음. 거를 너무 악보에서도 극명하게 음. 보여주니까 대표적으로 뭐 베토벤 합창 교향곡 구번 교향곡 같은 경우는 시작은. 장송곡 같은 네. 그 어둡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비단조에서 시작해서 네.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냥 찬란한 행진곡과 음. 같은 이장조로 끝이 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참그 베토벤 음악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음. 베토벤의 음악 자체가 가진 어떤 긍정성 이런 네.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투쟁의 정신 이런 걸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베토벤이 가졌던 청력상실이라는 그 아픔, 어려움하고도 아, 그렇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베토벤이 청력상실이라는 일반인이 감히 겪을 수 없는 그런 크나큰 그렇죠.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그 음악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이제 베토벤 음악에 투쟁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실은 이거를 조금 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를 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사회적 차원. 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로크 시대 음악을 잘 보면, 3부분 형식의 음악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어. 대표적으로, 다카포 아리아처럼. 아, 바로크 오페라의 핵심 양식. 그렇죠. 예. 그래서 A, B, A, 혹은 A, B, A 다시 오는 이 다카포 아리아는요, A로 시작해서 B로 간듯 하다가 다시 결국은 회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론도 형식을 잘 보면 A, B, A, C, A 이런 식으로 주제인 A가 돌고, 돌고, 돌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회, 사회의 어떤 그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고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바로코 시대의 음악을 누리던 향유계층이 귀족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들에게는 세상은 더 이상 변하면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음. 본인들이 누리던 그런 특권과 즐거움들이 지속돼야 되는 세상이었고, 이것이 깨질 거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아. 네, 이런 것들이 또 음악에 투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베토벤의 시대는 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죠. 또그 이전에 이미 개몽주의가 그 발현되면서 뭔가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그런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변혁의 시대. 이런 시대에서 베토벤의 음악은 좀더 진보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죠. 게 되겠네요. 그래서 소나타 형식과 변주곡 형식을 보면 이게 정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A와 B가 결국은 투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립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더 나은 무언가로 발전해 가는 거고 변주라는 것도 원래 있던 그 주제가 구태의연하게 계속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바뀌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구태의연한 세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베토벤이 네. 바라보는 세상은 충분히 변할 수가 있고, 또 변해야만 한다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신분이 높지 않고, 네. 뭔가 그렇지만 천재고, 자기가 네. 느끼기 위해서 천재 같았겠죠. <웃음> 아마도 <웃음>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 개몽주의 시대부터 나중에,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독일 철학의 흐름, 네. 독일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흐름 음. 이런 걸 따져 볼때 물론 베토벤보다 조금 뒤의 개념이긴 하지만 뭐 철학의 변증법 그렇죠. 같은 것 같은 그런 뭔가 어 새로운 그 논리 요런 것들이 베토벤의 음악에서도 소나타 형식 안에서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 교향곡 5번 네. 운명의 1악장 보시면 띠 네. 단조가 제일 주제로 제시가 음. 되고 그 다음에 온화한 그 C단조하고 같은 음. 장조인 E플랫 장조가 네. 이렇게 펼쳐지다가 나중에 재현부에 와가지고는 다시 제1주제는 C단조 음. 그리고 제2주제는 이번에는 C장조로 그렇죠. 같은 으뜸음을 같이, 네. 가지게 바뀜으로써 뭔가 합을 도출해내는, 음. 타협을 도출해내는 것 같고요. 또 9번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9번도 1악장에서는 어두운 D단조 음. 그리고 제1주제가 D단조로 나오고 제시부의 제2주제는 어, 이 B 플랫 단 장조 음. 해가지고 같은 이런 주, 조로 나오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 이 재현부에서는 네. 다시 한번 이 D 단조가 나오고 제2주제는 비 장조로 변모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같은 요런 논리들이 사실 찾아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역시 베토벤은 뭔가 음악 안에서도 자꾸 이 사회를 진보시켜나가고. 음. 사람들의 정신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동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작품의 형식들이 시대상에 의해서 변화했 있다는 게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한 작곡가가 예. 특정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 작품의 내용에 영향을 받은 경우는 많거든요. 예를 들면 오페라 같은 경우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도 아, 그렇죠. 그렇고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렇죠. 스토리. 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넓게 말하면 세계관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것이 작품의 형식까지 규정한다. 이건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 어,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멋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그 베토벤 하면은 정말 다채롭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어, 베토벤 항상 뭐 교향곡 4악장4 악장이 다 어, 엄청난 개성들을 가지고 음, 있고, 네. 다채로운 만찬을 준비해, 코스별로 <laughs> 만찬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어, 다채로움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진정한 다악장 작곡가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참그 아주 흥미로웠던 거는, 베토벤이 아까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만, 네. 그, 당시에 전형적이지 않은 악기 음, 운영. 맞아요. 그러니까 뭐 현악을 중심으로, 목관 악기, 이그저이관편성해서 네. 이렇게 나오면 목관악기보다 현악기보다 또 소리가 또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호른 음. 두대 음. 트럼펫 두대 네. 팀파니 한조 요런 식으로 딱딱 밸런스를 맞추는 네. 그런 형식들이었는데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런 밸런스를 무너뜨리면서 음. 더욱더 확장된 음향을 음. 실험했다라는 네. 게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음. 예를 들어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에 보면 네. 이 사막장 특히, 사막장 그, 어, 중간 부분, 트리오 부분에서 호른 세대가 삼중주로 음. 그냥 막 엄청나게 뿜어대지 않습니까? 음. 그런 그 호른을 세대나 쓴다는 점도 네. 특이하고, 또, 어, 9번, 호른하니까 또 9번 교향곡 생각나는데요. 음. 네. 9번 교향곡은 호른을 무려 네대나 쓰는데, 네. 특히 그 온화하고 정말 힐링 음악인 음. 사막장에서 4번 호른주자 혼자 그냥 음. 엄청나게 고생하는 그런 그 진짜 아주 어려운 음계를 연주하게 한다든지 혼자 남들 다 쉬는데 네. 혼자 계속 그 연주 연주를 하게 한다든지 요런 네. 것도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5번 교향곡과 9번 교향곡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트롬본 세대, 네. 피콜로, 음. 콘트라파고트 이런 것들을 막다 써서 음향의 확장과 확대를 음. 이렇게 꾀했다는 것 정말 그 모든 면에서. 형식과 그 내용 모든 면에서 그 혁명을, 음. 이렇게 음악의 혁명을 가져온 참그 엄청난 혁명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작곡가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 끼친 영향도 정말 크지 않을까요? 예, 이거 뭐 시첸말로. <laughs> 시첸말이요. 백가살이죠 어? 백가살이라니요 베토벤을 까면 사살. 아 절대 까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 네. 베토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제가 볼 때는 그 신적인 존재라서 베토벤을 음, 이렇게 네. 뭔가 비난한다라는 음. 거는 뭔가 그 신성모독 같은 음. 그런 좀그 불경스러움이 듭니다. 아, 딱 와닿네요, 선생님 그 비유가. 그렇죠. 신성모독 실제로도 가만히 보면 베토벤을 아주 좋아하든 아니든 네. 베토벤은 그다지 뭔가 비난할 게 없는 작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영국의 작곡가 엘가 음, 네. 당대부터 지금까지도 네. 얼마나 까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제가 그참 흥미로운 것은 음. 베토벤을 이제 후대의 작곡가 특히 (19세기의) 낭만주의 작곡가는 네. 베토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맞아요. 베토벤으로부터 음.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맞습니다. 네. 전혀 성향이 다른 작곡가들조차도 음. 베토벤만큼은 숭배했다라는 네네. 점이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음.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에 그렇게 쥐어뜯고 싸웠던 브람스파와 음. 바그너파 네. 브람스와 바그너는 정말 그 어떤 음악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였던 음, 그렇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브람스 같은 경우 고전주의를 지키고 음. 뭔가 보수적으로 지켜나가는 브라, 브람스조차도 베토벤의 후계자였고 네. 또 바그너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음악들을 전부 깨부숴라. 음. 그리고 뭔가 새로운 틀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바그너 같은 사람도 베토벤만큼은 숭배하고 음. 9번 교향곡을 자주 연주하고 네. 이랬다는 것은 참 어, 역시 진짜 베토벤은 실적인 존재 아닌가 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 뭐랄까요 좀 어, 굉장히 식상한 표현이긴 음. 하지만 악성이라는 표현이 네, 정말 네. 잘 어울리는 작곡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니까 많은 음악가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바와 더불어서 롤모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그 옛날에 어, 이 발사됐던 어, 이 태양계, 그리고 음. 우주 전체를 넘나드는 탐사선인 네. 보이저 계획. 지금도 이제 보이저 1, 2호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더먼 미래, 뭐 우주로 나아가고 음.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담겼던 골든 레코드라는 음. 우리 인류가 남, 남 어, 만들어낸 언어, 뭐 문, 명 이런 것들을 거기에 외계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음. 자료를 담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바흐 모차르트와 더불어 음. 베토벤 음악 두 곡이 들어있더군요. 네. 그래서 운명교양곡 1악장하고이 네. 현악사중주 13번에 그 유명한 카바티나가 음. 들어있어서 베토벤의 아주 투쟁적인 면모, 강력한 면모와 아주 그또 서정적인 면모를 음. 다 담아서 그 골든 레코드에 기록을 넣었더군요. 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존경을 받는 작곡가인데요. 당대에는 그렇게 베토벤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왜냐면, 아, 베토벤이 추가하던 음악 자체가 많이 달랐잖아요. 아, 그렇죠. 당시 청중들에게는 좀 낯설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대표적인 거를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일단 예. 3번 교향곡을 두고 이 작품은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많았고, 길죠. 네.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laughs> 5번 교향곡은 일종의 불쾌한 소리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아, 편하진 않죠. 네. 듣기. 그리고 베토벤의 후기 음악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이제 많이 작곡을 하진 않지만, 그가 내놓은 대부분의 작품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호하다. 이게 지금 저희도 느끼는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렵죠. 네, 그리고 <laughs> 설명할 수 없는 걸로 가득하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 베토벤의 음악은 언제나 내게 화난 것처럼 들린다. 네 하지만 이렇게 혹평을 받던 베토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결국 그 진가 그 위대함에 인정을 받고 많은 작곡가들의 롤모델과 스승이 됩니다 정말 사실 그래도 뭐 우리가 네. 아무리 베토벤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안다고 해도 네. 베토벤은 여전히 언제나 공부해야 될 작곡가 맞아요. 음악을 사랑하고 음. 또는 음악을 전공하겠다면 반드시 마스터 해야 되는 작곡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네. 사실 당대의 평가들은 너무 가혹했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네. 벌써 이제 베토벤이 탄생하신 지 250주년이 음. 되는 이런 시기가 되고 보니까 네. 베토벤이 지금 이렇게 악성으로서 어, 온 음악사의 최고의 영웅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된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나 베토벤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 당대의 비평가들이 음. 이불킥을 좀 <laughs>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laughs> 그 당시에 기록이 안 남아서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이런 걸로 남았어봐요 그렇죠. 엄청 공격받겠죠 나중에 이제 가면 성지순례가 되는 거죠 <laughs>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laughs> 네. 그 뭐 일상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인 뭐 어려운 음악이 많다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선율적인 곡들도 많고 베토벤의 그 네. 이악장은 얼마나 서정적입니까 같은 사람 만나 싶죠 그렇죠 네. 참이 낭만적인 남자구나 아, 이런 맞아요.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그런만큼 선율적인 곡들도 음. 많고 그래서 우리 뭐 대중문화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베토벤은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요즘 그 너무나도 인기 있는 어, 트로트 영웅. 아. 영탁씨. 크 아, 쾌남.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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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찌리리리리리리리리 네, 그렇죠. <laughs> 완전 찐이야. 이 노래에, 네. 전주에 계속 이, 그, 샘플링이 돼서. 네, 네. 엘리제르 위아가 등장하고. 네. 그리고 뭐, 옛날에 그, 뭐, 좀 약간 오래전 노래이긴 합니다만. 네. H.O.T. H.O.T이면 제 세대인데? 뭐가 있죠? H.O.T.에, 아이야. 같은 아이야. 경우에, 앞에 그모차르트 25번도 나오지만, 뒤에 가서 그 강타 씨 솔로 부분 아주 서정적인 막 이런 부분에서 <laughs> 월광 소나타막 아, 네. 이렇게 나,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네. 또뭐 빼놓을 수 없는 빛 합창 교향곡 아그죠 아, 그렇죠. 환희의 송거가 모티브가 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동차 후진할 때뭐 <laughs>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모 뭐 여기 뭐 소주 한병더 주세요. 이렇게 네. 누를 때도 아, 나오는 됐어요. 경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 너무 많은 베토벤이 여전히 녹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참 베토벤이 좀더 친근하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뭐 저희가 피아노 고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명곡이 리제를 위하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입시 때도 베토벤의 곡을 치고 하니까 여전히 음악을 좀 한다 하면 베토벤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네. 정말 베토벤은 뭐, 뭐랄까요. 이, 없어서는 안될 음. 그런 작곡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참 진짜 자꾸 얘기만 하면 할수록 베토벤은 악성이다라는 생각이 <laughs> 너무 많이 드는데요. <laughs> 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중가요는 물론 우리 생활 깊숙이의 베토벤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 잠깐. 네. 대중가요 하니까 또 생각났습니다. 어? 누가 있죠?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laughs> 이힐리베디 대박 <laughs> 잠시 추억에 잠겨보고 싶은 그런 음악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laughs> 아, 네. 아 그래서 예. 코너 속의 코너해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베토벤 작품 하나씩 원픽해서 소개시켜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좋죠 선생님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예. 저는 그러면 운명 교향곡을 꼽겠어요 오 너무나 전형적인 <웃음> <웃음> 전형적이긴 한데 정말 베토벤다운 작곡 기법을 보여주는 그 끝판왕인 곡이어서 저는 운명교향곡을 선택했습니다. 아, 정말 뭐, 어떻게 생각해도, 네. 베토벤 곡 중에서도 표준이다. 아, 그럼요. 아, 이 초반에 이거 원픽에 너무 지금 강공을 받아가지고, 강펀치였나요? 강펀치를 받아서. <laughs> 아~ 이~ 제가 좀 약합니다만 저는 네. 사실 네.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음. 피델리오를 네. 꼽고 싶습니다 아~ 왜일까요 이 곡은 정말 베토벤한테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한 자식 음. 정말 안타까운 자식 네네.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곡인데요 곡 자체는 너무 뛰어나지만 네. 항상 그~ 나폴레옹 전쟁이라든지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계속 실패했고 음. 계속 이게 계정을 거듭해서 결국은 이 베토벤 중기가 끝나는 무렵인 음. 1814년에 최종판이 완성됐는데 이 오페라 개정을 위해 가지고 한 작품에 대해서 서곡을 4개 냈을 정도로 음. 네. 참 베토벤의 어떤 그 완벽주의를 볼수 있는 음. 곡인데 뭐 드라마적으로는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네. 보면은 뻔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담긴 음악은 정말 베토벤 최원숙기의 음악이기 음. 때문에 한 번쯤 꼭 전곡을 들어보시라고 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사중창, 음. 돌림노래, 네. 카논 사중창, 베토벤 서정성의 극치고 음. 저는 이 주인공 두 사람이 한, 하나, 한, 한막당 부르는 아리아. 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1막에 레오 노레 여주인 네. 남편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 피델리오로 변장해서 들어간 이 레오 노레가 남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 애타는 그런 마음을 아리아로 부를 때 네. 호른이 오블리가토로 나와서 포근하게 감싸주는 음. 정말 그 절묘한 기악과 성악의 만남이라고 음. 볼수 있는데요 네. 그~ (1막의) 레오노레아리아 오라 희망이요 음. 그리고 (2막에) 가면 (2막이) 딱 열리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남편 플로레스탄이 음. 거기서부터 내가 사실 할 당연히 해야 될 정의를 실행했는데 그 대가는 이 쇠사슬이구나 음. 라면서 인생의 봄날이라는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르는데 그때 클라리넷과 오보에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연주를 음. 같이 들려줍니다. 정말 기악과 성악의 모든 달인이었던 베토벤의 어떤 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서 이번 해에 꼭 한번 들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상하다. 한 작품 부탁드렸는데 한 작품에서 세곡 고르셨네요. <laughs> 반칙 아니에요? <laughs> 오페라라는 게 네. 여러 곡이 나오니까요. 네, 하여튼 네. 뭐 전곡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laughs> 뭐 제가 반칙 저지르는 김에 네. 한곡 더, 원픽이 아니라 또 투픽인데. 요 멍석 아, 깔아드립니다. <laughs> 네. 하시죠한곡더 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면 제가 베토벤 초기작 중에 제일 네. 좋아하는 작품이 모차르트를 아주 모방한 네. 음악입니다. 모차르트가 어, 1780년대에 빈에서 피아노와 오보의 클라리넷, 바순, 호른,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를 아, 만들었죠. 네네. 그 곡을 그대로 모방해서 음. 베토벤이 쓴 곡이 있는데요. 정말 이 곡을 들으면 제가 그 오스트리아 같은데 네. 알프스 산에 푸른 초원 위에 노란 꽃이 피어 있고 눈이 내려 있는 그런 음. 알프스의 평화로운 풍경을 볼때 항상 떠올리는 곡이 바로 음, 이 베토벤의 음. 목관,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음. 오중주 이 곡인데요. 특히 뭐이악장의이 서정성, 네. 이런 거는 정말 듣다 보면, 어, 베토벤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곡이고, 모차르트를 모방했다고는 음. 하지만, 역시 이 고양이와 호랑이 새끼는 다르다라는 음. 거를 느끼게 만드는 베토벤스러운 그런 서정성과 강인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명곡이라서 초기곡이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베토벤에 대해서 간단했나요? <laughs>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laughs> 너무 저희가, 간단한가요? <laughs> 어, 짚어봤어요. 어, 잘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이 코로나 전국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그 코로나 하면 네. 요즘 뭐 전세계 유튜브 같은 데도 음. 보면 전세계 음악가들이 스스로 이제 집에서 어, 이 격리 생활을 하면서, 네. 따로 또 같이, 음. 이렇게 전부 온라인으로 서로 함께 합주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건,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필 베토벤 250주년 축제를 즐겨야 할 해에, 음, 음, 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았나. 음. 참 이렇게 굉장히 그 비관적인 생각도 들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네. 이런 어려운 시기, 모든 사람들이 단절되어 있고, 또 어느, 어느 때보다도 사람과 사람 간의 음. 화합과 사랑이 필요한 음. 이 시기에 베토벤만큼 어울리는 작곡가가 있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들의 이 역경을 극복해내는데 음. 베토벤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음.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집에 계속 계시면서 어, 드라마 정주행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laughs> 음. 올 한해 베토벤 정주행을 해보시라. 고 강력하게 와. 권해드립니다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한번 베토벤을 들으시면서 어~ 우리 또 서로 간에 또 사랑도 확인하고 음.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이 베토벤의 그 합창 교향곡에 음. 쉴러의 환희의 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세계 만민이여 함께 껴안으라 음. 실제로 물리적으로 껴안을 수는 없지만 사회적 <laughs>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더욱더 유대관계를 이렇게 어, 더 연대하고 또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베토벤을 통해서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베토벤 음악에 담긴 인류의적인 사랑,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토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 이 영상이 또한 많은 즐거움과 좋은 지식을 전달하기를 바라보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